인민의 利益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완전 봉쇄 지역인 개성시 인민들을 위해서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당 중앙은 개성시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이행하도록 하고 봉쇄된 개성시의 인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 조치들을 연이어 취했으며 이번에는 많은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 지원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었습니다. 어머니 당의 은정어린 특별 지원 물자를 실은 열차가 7일 오후 개성역에 도착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개성 시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를 전달하는 모임이 개성시당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개성시의 일꾼들과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만곤 동지가 전달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격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 개성시가 완전히 봉쇄된 그 시각부터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 보장하도록 해주신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많은 양의 흰쌀과 생활보장금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격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개성시 인민들에 대한 걱정뿐이다. 자신의 이 소박한 송이가 개성시 인민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데 도움이 되면 한시름 놓겠다고 하시면서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난관을 신심 있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는 격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 개성시 인민들이 겪는 불편이자 우리 당의 아픔이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어머니 당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시며 악성 비리스 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개성시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곳이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개성시의 일꾼들이 격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가 매 가정, 매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제때에 가닿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시민들이 누구나 다 자기 효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뛰고 또뛸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민의 생명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우선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뜨거운 운정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격려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 전체 개성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토론자들은 어떤 전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당중앙만을 굳게 믿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어 조성된 방역위기를 반드시 타개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